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 예전에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분의 이야기들을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전달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우리 중국 박사 이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철입니다. 아,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 네. 중국 박사세요? 박사가? 저는 공학 박사입니다. 공학 박사세요. 네. 어떤 쪽 박사실까요? 저는 산업공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정보통신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통신회사에서 한 10년 일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러 회사, IT회사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다가 그 중국에 가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걸까요? SI회사. 네. 시스템 통합을 하는 그런 대기업에서 일할 때 갑자기 중국에 지사를 만들게 되면서 네네네. 그때 중국어 가능한 간부가 몇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내주는 바람에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공학하시던 분이 중국어가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가 준비를 원래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좀 중화권 문화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 중국어는 개인적으로 조금 배웠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또 타이완 사람이라 그러시구나. 예, 네네네. 타이완 사람들, 홍콩 사람들, 이런 중화권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었죠. 그렇구나. 네. 갑자기 러브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희 집사람은 이제 타이완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뭐 한국어 학당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학과로? 예. 그래서 신문학과. 예. 네. 당시에 저널리즘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왔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러셨구나. 네. 야, 그러면은 그때 타이완과 그 시절의 타이완과 한국, 지금의 타이완과 한국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으시겠네요. 저는 정말 남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집사람 만나고 할 때는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은 혈맹 관계다. 그렇죠. 이런 관계 있다가 예, 이게 또 단교가 되고 또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쭉 지켜봐야 됐죠. 네. 저희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폭스콘 회장의 꼬어 회장인가요? 그 폭스콘 네네. 회장과 아마 TSMC도 그런 것 같은데. 네. 한국어를 일을 가면서 싫어한다고,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톤이 있다던데.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네. 한국이 타이완을 좀 기만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단교 당시의 상황이 네. 가장 혈맹이었으면서 네. 가장 신의를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단교를 했다. 순식간에 제대로 통보도 안 하고 뭐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라고도 안 하고 그냥 단칼에 자르는 거였죠, 그때. 단교 선언 4시간 전에 전까지 몰랐어요. 공식적으로 부인만 계속하다가 아이고. 4시간 전에 통보했죠. 이제 4시간 후에 우리가 대외 발표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 네. 한국에 와 있는 화교라든가 네.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네. 재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일이 복잡한 거군요. 그게. 예, 그런 합의를 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교하지 않는다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 몇 시간 앞두고 뭐 이틀 줄 테니까 대사관 다 비우고 나가 이런 식이 되니까 당시에 그 타이완 사회에서는 충격이 컸었죠. 그러면 정말 일을 갈만도 하네요. 그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네. 한국을 남한이라고 부르죠. 뭐 대한민국 뭐 코리아 이러다가. 예,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한국 이런 표현이 주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남한 네, 이렇게 부르죠. 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의식이 있으셨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상처가 씻기지는 않겠네요. 좀 당시 그 중화민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 친구들이 또 몇 사람 있었는데 예. 그야말로 처절하더군요. 예. 그렇지.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교류 못해가 아니고 방빼까지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백 몇십 개 국가로부터 단교 조치를 당했는데 그동안에 예.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단교 당한 것이거든요. 한국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가장 아프게 가슴 아픈 네, 네, 단교를 당했죠. 그랬군요. 예. 그러면은 진짜 아직도 폭스콘이 타도 한국 TSMC도 또 일부
그게 두 사람의 경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좀 달라요. 예, 네. 폭스콘의 고어 타이밍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수차례 한국 기업과 협력을 했는데 네. 모두 배신을 때렸다.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기업, 한국인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의가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장충모 회장이 타이완이 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고 그렇죠. 네, 맞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격차, 빈부 격차도 적고 네. 도농 간의 격차, 도시 간 격차가 적은 네.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해서 네, 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맞아요. 예전에 그랬던 중소기업이 강한 대만 이것을 네, 네. 우리가 경제 모델로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이나 LG 이런 전자 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타이완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이제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게 됐죠. 네. 그래서 타이완이 이렇게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를 계속하다가는 네. 한국이나 일본에 당할 수 없게 된다. 네. 우리가 잠식당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하이테크 분야를 하고 대단히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네. 장충호 회장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서 지금의 TSMC를 일궈낸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TSMC의 그 인건비가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엔지니어들 뭐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의 그 급여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비하면 아마 반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비싼 줄 알았어요. 네. 그 옛날 생각에 예. 대만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으로 시계가 고정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얘기 한번 했다가 대만에 예. 계신 분들이 시정을 다 해주셔서 댓글로 예. 예. 제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시각교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대만이 인건비는 낮고 부동산 가격은 높고 그래서 일반 네. 시민들은 네, 네. 굉장히 살기 힘들고 의외로 근데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커졌고 네. 예, 국가의 그 경제 구조가 한국보다 더 편중되는 그런 흐름 이런들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타이완의 인건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존재의 영향이 이제 큰 것이고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건비가 높으면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니까 타이완의 인건비는 안 오르고 그렇다면은 이제 똑같은 원리로 타이완의 물가도 잘 안 오릅니다. 네네. 예, 중국 물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니까 아하.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력보다 좀 오히려 적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그 축적된 자본, 네. 일반 가구 같으면 이제 저축이 상당히 있고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축률이 높고 네. 어딘가에 쟁여놓은 재산들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사실 그렇게 그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난사를 해서 그런가요? 타이완에 사는 타이완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는 전 세계에서 하는데 제도적 법률적 보호를 받는 나라는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든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한 어떤 보험 같은 거를 들어놓고 살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옛날 유대인 생각이 난 정도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부러운 감이 있어요. 제가 그 유대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스라엘 회사에서도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중국 같은 지역에 가거나 하면 타이완 사람들은 굉장히 뭉치고 서로 도와요. 유태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예, 만나면 서로 굉장히 뭉치고 돕습니다. 엄청나게 돕죠. 엄청나게.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뭉치죠. 예. 네. 너무 잘나서 그런가요 개인들이? 저도 아주 나쁜 뉴스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서 나오는 한국인 뭐 이렇게 총기 사건 이 모두는 뒤에 다 한국인이 있다고. 네. 이 필리핀인들은 도구로만 사용된 거라고. 네, 네. 100% 그렇다고 교민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외국 나가서도 서로 알력이 있고 뭉치지 네. 못하고 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
어려움은 겪긴 겪었는데 모두 네. 똑같이. 우리는 근데 피난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중국에는 관시가 중요하다. 네. 또는 이제 저보고 당신이 좀 관시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일을 도와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된 이후에 가능한 그렇죠. 일들인데 보통들은 그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들을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예. 아, 맞아요. 지난번 첫 번째 책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 우리 이철 박사님이 쓰신 그게 첫 번째 책이셨나요 혹시? 네, 중국의 선택이라고. 예, 그게 첫 번째 책입니다. 네, 저희 네. 여기서도 막 선전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었던 대목 중에 중국 사람들은 첫인상이라는 단어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막 설명을 하셔갖고 우리 네. 박사님께서 중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거 너희는 없냐. 그래서 네. 첫인상이라는 걸 한참 설명을 하고 났더니 그걸 들은 중국인들이 아 그런 거라면 한 1년, 2년쯤 보면 생기는 것 같다. 네.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예, 저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고 관시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와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와 무슨 학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비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 경험상 이 장기화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기화라는 거는 15년? 뭐 이런 정도인데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건 1년 이상.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닐 거야. 어쩌면 5년? 그렇게 진짜 물어봤어요. 네. 여기서 장기화라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한 겁니까? 그랬더니 2, 3개월 가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웃기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나는 이제는 한국 사람도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보다 더 짧아졌어요. 예. 조급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게 아주 극명하게 더 보이거든요. 네네. 빨리 돈 벌고 싶어하고 네.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네네. 것 같아요. 저희들 투자는 특별히 장기 시계열로 성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렇게 저희 채널은 장기 투자를 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중인데도 투자 문화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네. 조급하고 힘들, 네. 바쁘고 쫓기는 예. 그게 문화로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제가 MZ 세대라고 해서 네네.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때 그 태어났던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경쟁이 일상화되신 분들이라 예, 그 경쟁을 지우고 생각한다는 거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앞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 네, 네.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보면서 투자라든가 어떤 기업을 한다는 거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들로부터 가끔 연락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요즘 중국 주식 뭐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 종목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 주식에서는 한국보다는 훨씬 의미가 적습니다. 네. 국가 계획도 기본이 5년이 한 단위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처럼 연말이 되면 뭐 불용 예산을 다시 보내고 이런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산도 5년짜리 예산이고 그 5년 안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기본 계획 단위가 5년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만들면서 어느 산업, 어떤 기술, 또 어떤 사회적 인프라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네. 그럼 그로 인해서 매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많은 일들이 그러한 국가 전략과 국가 사업에 의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나타나는 건데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뉴스로 듣는 장면은 한 뭐 2, 3주? 2,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일을 딱 따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의 맥락을 모른 채 네. 눈앞에 있는 상황만 딱 보면 이거는 뭐 잘 이해가 안 된달까 오판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중국과 외교나 관계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생각 패턴으로 중국인들을 보면 오해하거나 잘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겠네요. 예, 그게 큰 게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한다 뭐 이런 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우습게 봐야 된다라는 톤이 그 뒤에 숨어 있죠. 예, 그렇기도 네. 하고요.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랄까 또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위상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네. 그런데 중국하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담판을 하거나 할 때 보면 거래가 아니라 요구를 한다고 그럴까 조른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해달라. 중국 보고 뭐 이런 거 좀 해달라. 뭐 하나님 풀어달라. 네. 우리 무슨 투자할 수 있게 해주라. 무슨 시장 열어달라. 근데 이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보면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대부분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럼 내가 이러저러한 거를 당신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이걸 긁어줄 테니까 당신이 이걸 좀 풀어줘. 이게 이제 담판이고 거래가 될 텐데 네. 대부분의 기업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왜 중국 니들 왜 그래 그거 그러지 마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나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나의 이유는 전혀 뭐 그 상관도 안 하고 네. 하여튼 자기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성장 수준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FDI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네. 우리 공장을 짓는다거나 우리가 뭐가를 한다던가 하면 그네들 입장에서는 받는 거가 됐으니 줄 그렇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들어가면 예. 그 화장품 기술 배우니까 예. 우리 그거 사줘도 우리는 전혀 손해가 아니야라는 예. 중국인들이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거 만들 수 있는데 예. 우리 거 너희 거 팔라면 우리는 다른 무얼 줘야지 예.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큰 안목으로 보면 중국의 개혁 개방이라는 전략 자체가 시장을 주고 기술과 자본을 얻는다. 네. 이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중국도 자본이 있다는 거죠. 기술도 어지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에게 없는 기술을 줄 거냐.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을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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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얘기를 하죠. 그러겠죠. 근데 그건 우리도 줄 생각이 없고 네. 줄 수도 없다는 걸 네. 이제 중국도 알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뭘 그렇게 중요하게 특별히 당신만 뭐 시장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한국의 입장은 이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거 잘 팔아주더니 왜 요즘은 안 팔아줘 이런 거니까 그냥 옛날처럼 팔게 해줘 라는 건데 사실은 그 사이에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이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예로 드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당시 한국에서는 뭐 중국 시장을 한국 화장품이 다 제패를 한 것처럼 예. 그렇게 미디어에 나오지만 그때 당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한국이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유율이 네. 5%도 안 돼요. 아, 그때 그 좋았을 때도? 그 좋았을 때도 네네. 유럽 화장품들이 10%가 넘고 네. 그다음이 일본 화장품이고 네네. 그다음 한국 화장품인데 뭐 5%도 안 됐어요. 그거를 우리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네.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이제 인천 국제공항 같은 데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바리바리 싸고 박스대기로. 예, 네. 이런 장면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장면이 도쿄 공항에서도 있었고 네. 파리 공항에서도 있었고 네. 히드루 공항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다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기뻤던 거죠. 자기중심적 해석인 거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걸 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나쁜 걸 배웠어. 막 이런 느낌. 옛날에 일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아도취해 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항상 안타깝고 아쉬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자, 여러분은 지금 중국 박사 이철 박사. 아, 중국 박사는 아니고 한국 박사세요. 네. 예. 이철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그 권력의 지각 변동. 네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상하이 방이 도륙이 되고 태자당이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구나. 네네. 그리고 그 끝이 아직도 안 났구나. 네. 기업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막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네. 그럼 정말로 실제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 방, 공청당, 뭐 태자당 간의 이 암투가 계속해서 네. 이루어져서 정말 이 권력 재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건지 네네. 아니면 저희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그걸 미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네. 아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다들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제 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중국 고관들의 낙마 그러니까 중국식 표현은 낙마라고 해서 어쨌든 그 직무에서 물러나거나 네. 뭐 부정부패 혐의로 잡혀가거나 네. 그러면 다 낙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낙마되는 사람들의 숫자와 직위를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장관급, 네. 장관급, 뭐 성장급, 성서기급 이런 사람들이 우수수 낙마한 시간이 한 3년 전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요 국장급들. 지금은 이제 지방 도시급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손대기 어려운 분야, 두 분야. 하나는 정법개통이라고 해서, 공안, 네. 뭐 검찰, 어허. 법원, 네. 뭐 이제 정보부, 이제 요런 부처들에 대한 정풍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 대한 그 정풍이 진행 중입니다. 네.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증권관리감독위원회라든가 인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그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지방도시급까지 정풍운동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 위는 정리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상하이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좀 머리가 큰 사람들은 다 정리됐다고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로 있었군요. 부시라이를 처단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흐름들이 지금 밑단까지 다 뿌리까지 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부시라이 사건은 당연히 충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크게 영향을 줬죠.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중국 공산당 내부에 무슨 네. 권력 투쟁이 있다 그러면 뭐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네. 마치 홍콩 누아르 무비에 나오는 네네네.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만날 때는 다 웃으면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하지. 네. 예. 네, 뭐 우리 원수가 외나무다리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네네. 상하이방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네. 상하이방 장점인 주석이 권력을 실질적으로 휘두른 기간이 임시주석하던 7년 네. 정식주석하던 10년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실제로 막후 권력자로 10년 네. 27년을 휘둘렀어요. 예, 예. 그러면 중국 그 공직사회에서 아니 상하이방에 밉보이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세대를 지배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상하이방하고는 이래저래 다 관계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태자당을 그럼 우습게 봤냐? 그럴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다들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다 걸친 상태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상하이방 순도 100%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거 장점인 주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세대는 이제 대충 다 정리됐다고 봐야 되고 네네. 우리가 태자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그냥 둘이 뭉술하게 지금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도
시진핑 주석의 초기 단계 강력한 지원 세력이 됐던 건 틀림없지만 시간이 이미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포스트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관계가 좋게만 흐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하기야 뭐 그중에서 상하이 방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다른 데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지게 되죠. 네. 그리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제 공청단파 네.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을 필두로 하는 전문 관료 집단 네. 그리고 태자당이라고 묶음으로 얘기하는 이 시진핑 주석 일파 이걸 갈등 구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야기할 때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뭐 지저분해. 그럼 뭐 14억이 다 지저분한 사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중국 정부라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로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꼭 우리 입장으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우리의 그렇죠. 시각으로. 네. 그런데 사실은 중국 정부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있고 네. 각 지방정부들이 있는데 이게 뭐 국무원이 한마디 하면 지방정부에서 알아 착착 수행하고 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 스테이트 연합에 더 가깝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보통 목적에 대해서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 만든다고 볼 수 있죠. 네.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관료 집단을 움직이고 조율해가면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 전문 관료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 국무원에 있는 이 전문 관료들이 일을 하려고 보면 그러면 뭐라고 지시만 내리면 군대식으로 지방 정부에서 착착착착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항도 있고 네. 저희도 이 공직사회 생활을 해보면 위에서 뭐 하고 싶어도 뭐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몇 년 끄는 거 쉽거든요. 네네. 중국은 더 쉽죠. 그러니까 이 전문 관료들이 지시를 집행시킬 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그 힘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니들 왜 그래 말 들어. 뭐 이렇게 해줘야 우리들 그냥 하는 말로 좀 눌러줘야 네. 어이 젠장 해가면서 그 하지 네. 전문 관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대로 안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집단은 파트너십인 관계지 서로 뭐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 특별히 공청당. 예예. 예.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방금 말씀드린 관료 집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수많은 관료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들이 그 단일체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른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 봐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방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이권도 많고. 폼도 내고. 네. 그러면요. 폼도 나고. 그리고 뭐 예산 쓸 때 좀 자기 주머니도 불리고. 네. 그리고 땅 팔면 또 큰 돈 들어오고. 네. 뭐 큰 문제 없고 주목은 가깝고 황제는 멀리 있다고 이 지방에서는 또 권력 휘두르기가 더 훨씬 네. 좋거든요. 그런데 네. 시진핑 주석이 올라온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뭐 해내라는 일은 많고 이제 부동산 개발이 땅값은 내려가서 땅 팔아도 돈이 안 되고 네. 지방정부 재정은 전부 악화돼서 지금 상하이 빼곤 전부 적자고 그리고 이제 누적 재정 적자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게 또 재정 압박이 커요. 그럼 뭘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예산을 쓰면 과거에는 그냥 쓰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프라 투자를 하면 그걸 회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리를 놨으면
통행료 받아가지고 그 다리 건설한 비용을 다시 충당해라. 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인프라 투자는 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별로 다리 놓을 데도 없는데 좀 무리해서 다리를 또 놓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긴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통행료 요금이 별로 안 올라와요. 그럼 또 이게 재정이 충당이 안 되고 이자가 안 되니까 네. 또 이게 재정이 악화가 와요. 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또 일을 왜 그따위로 하니? 이러고 또 질책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나 어렵게 해서 네. 이렇게 공무원 됐는데 더 이상 뭐 베이징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예. 게다가 뭐 그래서 좀 용돈 좀 받았으면 부정부패했다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정풍운동이 너무 밑으로 심하게 내려오니까 네. 옛날에 뭐 나 공무원만 되면 우리 집안 일가친척 다 먹고 살아 네. 이렇게 되는 게 아유 나 먹고 살기도 힘드네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옛 시절이 다 가고 그때 알토란 같이 잘 챙기시던 분들은 다 지금 높은 자리가 있고 네. 우리는 뭐야 네. 이제 이런 상태가 돼 있다고 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권력투쟁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년 말로 예상이 되어 있는 그 20대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게 될 그러니까 제20차 전인대가 네. 순조롭게 어허.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우리 옆에서 볼 때는 이미 끝났다, 게임 끝났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하는 걸 봐서는 네. 뭐 저 정도의 힘이면 이거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막 계속 3년임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 참 쓸데없는 얘기 같다라고까지 느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만일에 이미 권력에 대한 투쟁 결과가 나왔다면 이렇게 그 금융계에 대한 사정, 특히 정법계에 대한 사정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제 안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인대가 연말에 열릴 때 10월경에 열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날짜를 못 정하고 있거든요. 예. 통상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에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행사 전까지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다 끝나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갈등도 있고 서로 논쟁도 하고 하더라도 그건 당내의 일이고 당의 입장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치 단결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그 포맷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는 이게 만만치 않고 네. 수출도 꺾이고 네. 재정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면 그게 혹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갑자기 튀어나왔던 하나의 단어 공동부유 시진핑이 정법운동을 하면서 밑에까지의 영향력이 잘 안 내려가거나 밑에 이제 반동이 점차 있어지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이념적으로 누르기 위한 인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공동부유를 해서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의 그 하고자 하는 바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과정인가 하는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그 공동부유란 말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고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학자들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이것이 정책으로 완전히 성숙해서 준비가 되기 전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단어가 먼저 나온 것 같다. 이제 이런 인상을 좀 가지고 네.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위해서 이제 권력을 더 장악해 가야 되고 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원군이 사실은 국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밀고 온 그 반부패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여기에 네. 반대하는 네. 국민이 없어요. 네. 그리고 평소 생활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잘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민간 대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정경유착에 대한 반감이 네. 네. 국민들한테 많이 있어요. 네. 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금력을 가진 사람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인민들의 이익이 다 손상을 입었다.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 오면서 조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마윈이나 알리바바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 쫓겨났다는 느낌, 정부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있기 전에도 보면 뭐 마윈이 뭐 굉장히 말을 걸게 하죠. 네. 혁명적이고 뭐 진취적이고 알리바바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알리바바를 알리바바와 마윈을 이 롤 모델로 삼는다. 맞습니다. 본인이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내가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 윗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마윈의 알리바바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100만 개의 소매상들이 무너졌다. 네. 이게 마윈 한 사람을 위한 국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부를 우리 같은 민초들의 부를 깨부셔서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해가는 저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네. 뭐 디디 주식 알만한 권력자들하고 다 결탁이 돼 있는 네. 저들 뭐냐 이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권력 뒷배 없이 저렇게 커지는 과정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테니까요. 뭐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예, 그게 안 퍼져나갈 수 없죠. 결국 공동부유라는 그 관념이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경제구조라는 것은 국가가 그 경제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디디추신 같은 민간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민간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시키되 그렇게 독점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 그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아마 한국의 단일 매체로서는 중국 데일리를 가장 많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 네네. 중에 하나예요. 네네. 저희가 채널은 작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문화혁명 때 쫓겨났고 네.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청소년 시절과 성인의 시대를 겪었고 네. 바닥에서부터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진짜 무에서 유를 일궈낸 지도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감성을 읽는데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건 제2의 공산당 혁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 뒷배경의 사상적 뭐 이념적 그 배경은 일종의 철인 그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을 지향하는 것 같다. 네네. 즉 뛰어난 지도자들이 세상의 길을 정확히 보여줘서 정말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당시 가졌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드는 꿈. 네네. 이거를 시진핑이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들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세력들을 이렇게 조금씩 척결을 해내고 근데 지금 힘이 딸리니까 아 이걸 해보려면 결국 내가 왔던 길 중에서 나를 지지해줬던 인민의 힘을 힘입어야만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공동부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또 그런 결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공동부유는 확실히 전통적인 그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습니다.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 한 사람 또는 그 측근들의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영도. 그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어떤 비전으로 어떤 국가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네. 중국은 단기적으로 뭘 결정해서 확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도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중국몽을 할 거야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네. 중국 공산당이 토론과 그런 그 연구를 계속하면서 쌓아온 컨셉으로 네.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네. 영도소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도소조가 뭔지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중국몽을 이끌고 있고 그당 안에 이게 이제 중국의 꿈이다라고 이렇게 네. 컨센서스 국가의 컨센서스로 형성되어서 지금 그걸 끌고 있다라는 거는 그 나라 입장이니까 네. 받아들여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옆에서 봤을 때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영도소조나 이런 쪽에 시진핑이 이제 그 리더로 자리 잡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점점 많아지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게 그런 꿈을 지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지나치게 과해서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권력을 일부 분배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끌고자 하는 일명 독재의 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영도소조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쓰는 일반 단어예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있고 그다음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책을 결정하는 건 당의 역할이고 네. 집행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의 그 중요한 일마다 해당되는 정부 부처가 있고 네. 해당되는 영도소조가 당내에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사람을 보면 사실은 이 정부 쪽에 높은 사람이 또 이 영도소조에도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쨌든 나누어서 당이 결정하고 그 실행은 정부가 하는 네. 그래서 요쪽을 이제 영도소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도소조는 각계각층별로 다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중국 최고의 영도소조라고 할까 그 리더십 조직은 지금 있는 상무위원회 7인 상무위원회죠. 네. 이 7인 상무위원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원래 그 덩샤오핑이 네. 정한 사안이죠. 네. 과거 마오쩌둥의 개인 통치가 가져온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수단으로 두 가지를 했죠. 네. 하나는 소위 격대 지정이라는 그런 것을 했고 다른 하나가 이 집단 지도체제 네네. 개인 지도체제가 아니고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집단 지도체제에 있는 일곱 사람의 상무위원이 각각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뭐 여러 가지 영도소주의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는 지적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이들 얘기하듯이 시 주석이 감투를 좋아해서 권력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장악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다 감투를 썼다. 이제 이렇게 보는 방향의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다른 쪽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그만큼 인력과 세력이 없는 겁니다. 막힐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주석될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 맞아 혼자 거의 단독으로 들어갔죠. 자기 세력이 별로 없이 여기저기에서 아우 얘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그냥 임시로 얘한테 맡기면 좋겠다는 바지 사장격으로 올라간 케이스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혼자 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세력을 다 완전히 다 못 만들었고 어떤 면은 세력을 다 장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장악했다고 보죠. 네. 특히 가장 그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보는 사실이 군부를 장악한 겁니다. 그렇지. 장택민을 알리면서 네, 들어간 거죠. 네. 중국의 군부가 그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는 10년 동안에 구조조정을 몇 번인가를 했어요.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잠깐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중국의 군대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태생이 틀려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이라는 건 원래 의용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뭐 왜구가 공격해오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인민해방군은 그런 의병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동네에서 의병으로 나와가지고 투쟁하고 싸워서 네. 그 지역을
뭐 그 사람들 말로 해방을 시킨 거죠. 네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과 연계가 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무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인민해방군 부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털보 같은 사람, 네. 마초스러운 사람이 딱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안경 끼고 이렇게 책 들고 다니는 책사. 사람이 옆에서 지도원 동지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동네에서 이제 파워를 내고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누가 공산당 이론을 다 꿰고 있으며 그렇지. 자본주의와 뭐 그렇지.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사실은 그 인텔리겐차나 알지 동네 그 사람들이 심기를 쓰는 사람 그걸 어떻게 그렇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죠. 예. 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도원이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중앙당과의 통신 채널 역할도 하고 네. 그다음 이 부대장이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도 좀 막고 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뭉치고 커져가면서 이것이 이제 그 군대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인민해방군은 원래 정부군이 아닙니다. 공산당군. 중국 공산당의 무력인 거고 네.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중국 공산당이다. 뭐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난 네 부하가 아니야. 나는 혁명의 동지지. 네. 이제 이런 컨셉에 가깝죠. 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인사발령도 못 냈고 인사발령 통지서 보내면 보는 앞에서 찢었다고 해요. 아, 굉장히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준군벌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전통이 강해요. 야, 일종의 군부 쿠데타를 언제라도 하시라도 할 수 있었던 정도 수준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중앙에서 밀려가지고 지방에 딱 왔을 때 지방 군부가 그를 보호하면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군부가 개혁개방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돼요. 개혁개방을 할 때 군대고 뭐고 간에 다 알아서 먹고 살라고 했거든요. 아하. 예산 못 준다고. 네. 군대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옵니까? 그렇죠. 전쟁할 수도, 용병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되겠으니까 정부가 이제 예산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을. 너무 힘들지? 아, 그래. 너희하고 공안은 정부에서 돈을 줄게. 네. 해서 이제 돈을 줘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군대가. 권력 밑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공반자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에는 뭐 너나 나나 뭐 이런 게 있다가 지금은 말 안 들으면 월급이 없어지고 그렇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옛날에 야 맞다이트 맞다이트면서 야야 이러다 아 형 네.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시주석이 이 군부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계속 섞습니다. 그러니까 군구라는 것도 바꿨잖아요. 우리 헌병대에 해당이 되는 네. 무장 경찰도. 정부 밑으로 갖다 놨다가 다시 뭐 당 밑으로 갖다 놨다가 네. 군대도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가 이 셔플링을 계속을 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죠. 하나는 군대의 지휘가 나다라는 거고 둘째는 상하이방 세력들이 지금 많이 그 군부 내에 있었을 텐데 네. 이걸 계속 셔플링을 해놓으니까 네. 누가 내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하이방이 특히 무력에 있어서 재조직화되는 거를 이제 막는 효과가 이제 함께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아주 단단해지긴 했네요. 기반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한테 지금 상황에서 도전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뭐 잠깐 옆으로 빠지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군부를 장악하게 된 데에는 결국 시진핑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아내 네. 펑리위안인가요? 네. 네. 그분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네. 뭐 펑리완으로 인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장악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거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 만든 예. 거고. 네.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는데 아 시간 너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철 박사님과 함께 원래는 공학 박사? 네네. 산업 박사? 예, 네,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 네. 박사이셨는데 이제는 중국 박사가 되신 이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나눠 보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중국의 빅테크를 미국이 빅테크처럼 보는 거는 좀 시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해가지고 대단해 온갖 효율을 다해서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를 권력과 손잡고 우리의 에너지를 쟤네가 흡수해 간 거야 이런 개념이 인민들한테도 있다. 그렇죠. 야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빅테크 규제라든가 무슨 인터넷 보안 이런 것들이 잠잠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미국의 빅테크 개념으로 자꾸 중국을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는 게 있고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얘네들이 더 이상 왜 자꾸 이러나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고 계속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이 민간 대기업을 두들겨 잠든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쩐지 자본주의를 배척하는 공산주의 이런 프레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경제 구조가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어떤 한 산업이 있으면 네. 이제 가장 출발점이 되는 업스트림이 있고요. 네. 원자재나 중요한 그 기초를 만드는 네. 업스트림이 있고 이것은 다 공산당이 국유화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 산업 전체를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는 많은 제품과 산업으로 이제 퍼져나갈 텐데 네. 이걸 뭐 계획 경제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다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 중국은 완전히 자본주의가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다운스트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네. 그러나 만일 업스트림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중국은 이건 뭐 계획경제야 통제경제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의 정책도 이 수많은 가지가지 상황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경제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화 민간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돼야 된다. 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실핏줄처럼 퍼져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 다운스트림에 어떤 기업 하나가 나 안 통하면 니들 장사 못해 뭐 이런 놈이 나와서 딱 틀켜 막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뭐든 그 사람들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에 없는 유니크한 모델을 본인들이 개발해서 성공했냐? 창조한 게 아니고 남의 거 카피해서 갖고 왔다. 아닙니다. 이거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한 거를 딱 독립된 시장으로 대외 봉쇄를 해놓은 중국 시장 안에서 권력과의 밀착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를 독점한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걸 중국 공산당은 원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 길을 거꾸로 이 사람들이 막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들기는 거지 민간 기업을 두들기거나 시장 경제를 두들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소위 말하는 텐센트나 우리 알리바바의 투자 은행 같은 역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업들을 M&A 하거나 막 이런 것들도 네. 중국 내에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니 투자 자체는 막을 이유가 없죠. 투자 자체는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불공정 경쟁, 네. 독점을 독점의 기회에서 휘두르는 현상. 실제로 유망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 안 받으면 니들 비즈니스 못할 줄 알아?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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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네.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하나가 다 휘어잡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 둘리바바, 삼리바바, 오리바바 이런 것들이 뭐 일곱 여덟 개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경쟁해가면서 막 사는 이런 모습을 이제 희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성마다 하나씩 있든가 아니면 성 블록으로다가 동부서부 남부 이렇게 하나씩 있다든가 뭐, 이런 뭐 지역적으로 나뉘든 뭐 하여튼 그런 경쟁을 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네.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립하고 병립하고자 하는 소망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네네. 거기서 좀 받게 되네요. 네네. 하기야 그렇게 되면은 와 부익부 빈익빈이 안 그래도 심한데 더 심해져가지고 꼼짝마 되긴 하겠네요. 시간이 네네. 지날수록.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저희 한국이라든가 이제 제3국 입장에서 이번 그 부동산 개혁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 과정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 성공하면 역대 자본주의가 못했던 일을 중국에서 하겠구나. 즉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붐과 버블 붕괴를 항상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네. 그 중심에 항상 부동산이 자주 이렇게 네. 있었는데 네. 와 뭐 중국도 안 보나 보나 저 뻔히 저렇게 될 것 같았는데 중간에 저렇게 중국 당국이 들어와서 그걸 꺾음으로써 연착륙을 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와 더불어 너무 오래도록 부동산 의존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길을 다시 토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안 밀리고 그냥 다시 부동산을 허용해 주지 않고 하는 의혹이 같이 있어요. 네, 가능할 것인가는 내심 기대감 불안감과 더불어 정말 할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차되는 생각 네네.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현지에 있으시면서 보시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보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시기도 있었고 네. 억제하는 시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GDP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했죠. 네, 네. 실제로 거기서 재미를 많이 봤죠. 사실은 그게 과잉이 됐죠. 그때 결과 과잉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네. 큰 중국 몽을 실현하기 위한 최종적인 모습을 저는 타이완을 통합한 조국 통일 과오 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몽의 완성은 타이완의 병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중국몽의 완성이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이나 서방의 견제는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 하듯이 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예.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기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은? 네. 그래서 여기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제 막 이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금융 쪽에서의, 금융 쪽이 이제 막히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폭락 사태가 오면, 부동산 개발 회사만 망하면 좋은데 거기에 자금을 대고 있는 네. 금융 인프라가 망가진다. 네네네. 이럴 수 없지.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 목적은 금융 인프라를 지키는 거예요. 네. 금융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이 지금같이 버블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부동산 개발 회사들 보고 니들 너무 빚이 많아. 그러니까 빚을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소위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이 나온 예.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지금 결과를 보면 네. 그 서열 100위 안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 중에 약 절반 넘게가 그 3개 레드라인을 지키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0개에 가까운 숫자의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그 레드라인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죠. 원래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뭐냐면 못 지키면 망하는 거지. 할 수 없지. 원래는? 예. 네. 네. 원래 그거예요. 네. 뭐 할 수 없지. 근데 진작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한두 해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네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터져버리니까 터지게 되고 네. 여기에 이제 또 미국도 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회사들, 자본들이 네. 보니까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번 에버그란데를 네. 처리를 하는데 해외에서 투자한 자기들이 최하순위인 거예요. 먼저 집을 산 국민들 5. 두 번째 이 부동산 개발하면서 와서 하청 받아서 공사한 공사한 기업들 거기 그 공사 들어온 노가다 뛴 수많은 아저씨들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있다면 네. 그럼 그거를 뭐 원래 주주들이 갖고 가라. 네, 원래 뭐 돈 빌려준 사람 보니 뭐 나눠 가져가. 뭐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렇게 한 거다. 네, 그렇게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나쁜 정책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휴 다행이다 이제 네. 이랬겠죠. 네네.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보니까 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 어쩌면 한 푼도 못 건지게 되겠네.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압력을 넣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 쪽으로 넣은 압력은 블링컨 외무장관이 중국한테 전화해가지고 에버그란데 이거 공정 공평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중국 아저씨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근데 뭐 공정 공평하게 안 한 거는 사실 일단 없다고 봐요. 네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우리 미국 회사들 피해 줄 거야? 우리 돈 띄게 생겼으니까. 네, 우리 미국 자본들의 피해를 줄 거야? 뭐 이런 게 간 거고.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가 이제 그 중국 지도부에 압력을 넣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자본 빼가는 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또 이게 곤란한 거죠. 아 옛날에 남미에서 하던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아 뭐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료허 부총리가 아니 뭐 그 잘 해줄게. 야 에버그란데. 네. 너 외채는 꼭 갚도록 해. 돈이 있어야 갚죠. 네. 방법을 생각해. 있는 거 다 팔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지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네.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저는 상당 부분의 부동산의 붕괴는 피할 길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그 중국의 금융권은 당연히 가지겠지만 예. 중국의 금융권이라는 게 다 국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그 흡수하는 거고 네. 그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 거냐 네. 뭐 어느 정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무슨 그 금융 파동이 나고 이럴 정도까지 된다고는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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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여기서 제가 좀 오히려 주의하는 거는 작년인 것 같아요. 우리를 치면 건설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런 발언은 사실은 별로 뭐 영향가 없는 발언이에요. 그냥 아, 또 뻥까치는구나 뭐 이렇게 네. 열심히 넘어가지. 열심히 응. 해보겠대. 아무려면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지. 이런 거지만 중국이라는 그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정부가. 예. 예. 이거는 중국 정부가 모두 14억 인민들 앞에서 공포를 한 거거든요. 우리 너희한테 집 한 치씩 다 준다. 그렇게 할 거야. 그걸 언제 몇 시까지 꼭 100% 달성하고 하겠다는 말은 내가 못 하겠는데 예. 준하는 수준으로 내가 꼭 해낼 거야. 네. 내가 약속하는 거야. 예.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달성하려고 그러나 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니 눈에 띄는 정책이 장기 보장성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네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나가라 소리 안 할게. 일종의 한국에서로 치면 영구 임대 이런 거. 영구 임대 이런 네네. 이런 거죠. 네네. 상당히 방향은 재미있게 잡은 거예요. 네.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을 보면 지금 거의 6천만 채가 넘는 빈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요? 예. 네네. 이게 그러니까 중국적 특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도시를 가보면 네. 뭐 우리를 치면 강남구 정도 되는 면적에 아파트가 가득한데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아. 이제 이런 소위 귀성이라고 부르죠. 고스트타운. 이런 데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지어놓은 거구나, 그냥. 지은 거죠. 신도시 하겠다고 해서 지어놨는데 사람 아직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5년 지났네, 10년 지났네,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있는 데는
모자라.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구 임대 아파트를 하려면 싼 가격에 네. 주택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면서 네. 동시에 그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사람들을 옛날 우리 성남으로 쫓아내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은 집이 모자란 도시. 이유가 뭐든지 간에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서 비어 있는 잘 쓰여지지 못하는 공장 건물, 창고 건물, 그런 거 헐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예. 헐든지 예, 예. 개조하든지 예, 예. 해서 원래는 여기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공업지대인데 예를 특별히 들면. 허가를 해서 이거를 그 임대 주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만들어서 임대를 줘라.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집값 폭락하겠는 걸?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두 달쯤 있다가 국무원에서 또 지시가 나갔어요. 리커창 총리 지시로. 네.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그 임대주택 짓겠다 하면 융자를 주란 말이야. 라고 또 지시를 했어요. 심각하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네. 사실은 저항이 있는 겁니다. 네. 저항이. 그렇겠네요. 네. 현지에서는 네. 그러면 개발업자들이 그럼 난 뭐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잖아도 뭐 3개 레드라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에 몰아넣고 그리고 보통 부동산 개발업자의 뒤에는 또 지방 정부나 그렇죠. 예, 예. 있을 테니 예 그런 예.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싼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게 되면 네. 앞으로 나는 분양할 기회도 별로 없겠네. 네. 난 부동산 개발업자 뭐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지방 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돈 벌던 방법인데 그게.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은 아 이건 또 뭐야. 그렇지. 뭐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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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방의 반발이 승리할지 중앙의 정책이 승리할지는 모르고요. 아직 시작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집을 지어도 것이죠. 문제 안 지어도 문제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런 한번 사이클을 여러 번 돌아본 입장에서는 예. 이런 정도의 집을 지었다? 기존의 그 자산가치 하락이 뭐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1차적으로 짓겠다고 얘기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1차적으로 짓겠다는 게 뭐 150만 채? 아, 뭐 그 정도밖에 안 그러면 안 뭐 한국으로 치면 15만 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중국 정부 그러면 뭐 막 모든 거를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네요. 15만 네. 채면 뭐 그런 큰 영향. 아니요, 150만 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제가 보기엔 15만 채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한 5만 채 정도 된다고 할까? 5만 채나 뭐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거는 근데 그걸 여러 번 지으면 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반발은 상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시진핑 주석이 하겠다고 한 또 하나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10년이 넘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재산세였어요. 부동산에다 재산세 매기는 거요? 예예. 예. 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뭐. 우리는 뭐 누진세를 하지만 누진세는 그만두고 일단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라 네. 이거였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잠시 안 한다로 이제 공포가 났죠. 밀리는구나. 밀리는 거예요. 시진핑 와. 주석이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벌떼같이 이제 반대가 일어났고 근데 이제 그 인민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들 부자들 말이야. 그렇게 많이 뭐 100채씩, 200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곤란하지. 네네네. 어? 공동부여 아니야. 우리 네. 사회주의 국가라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10년 전에 결정했던 일이잖아. 부동산세. 네. 전면 실시. 했더니 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분 실시. 네. 절대 안 된다. 네. 세율 좀 낮춰줄게.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잠시 안 하는 걸로. 네. 확실히 그 이익 집단은 결상전이죠. 네, 네. 이익 그렇습니다. 집단은 뭐 항상 결상전을 하게 되어 있고, 예. 아, 네, 그런 상황이구나. 네. 아, 이거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앞서 네. 그 중국몽이라는 게 예. 타이안까지를 완전히 하나로 병합하고 통합하는 통일되는 것을 중국몽의 완성 단계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중국 네. 지도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고 네. 타이완의 사람 또는 타이완의 지도부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의 타이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떨까요? 일단 그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개연성에 대해서는 타이완 국민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공격할 것이다.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 하에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집권 여당인 이제 민진당 입장에서는 뭐 결사항전이죠. 그런데 결사항전하면 버틸 수는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 이런 예. 의문이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 그게 일주일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인민해방군은 3일 내에 점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짰다. 네. 뭐 각종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나서 미국이 군대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이 과거에 70% 이상 됐던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지금 40% 정도 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미국이나 나토는 군대를 안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겁니다. 몸으로 싸우는 건 네가 해라. 돈과 무기는 내가 줄게. 네. 뭐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타이완 입장에서 인민해방군이 벌떼처럼 공격을 해오는데 무기를 줄 테니까 네가 싸워라. 이게 성립을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질적으로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네. 이 뭐 일단 인민군 숫자가 뭐 완전히 다를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여당도 사실은 뾰족한 답을 못 내놓는 것이고 야당은 공격은 하지만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죠.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밀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대부분 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이게 일단 안 듣기는 했지만 남의 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한반도에는 중국식으로 보면은 370만의 병력, 우리 그 예비군까지 합쳐가지고요. 네. 370만의 병력과 미군이 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 지금 거리에 한 100, 예. 한 2, 300k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네. 네. 미국이 참전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네. 공격을 하는 중국 입장에서 대비책 없이 절대 미군은 참전 안 할 거야라는 가정 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죠. 중국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갈 거냐. 전략기지가 거기 있는데 오키나와와 뭐 네. 400만 병력이 여기 와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우리 북한은 이게 군사 동맹이잖아요. 네네. 어느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 참전하는 그런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북한도 중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가만히 있기가 네.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아마도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네. 한반도에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가능한 크게 만들어서 네. 미군과 한국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자칫 악화되거나 확장되면 네. 이라는 전제를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의 대응 체계를 네. 마련해야 된다고 보죠. 타이완하고 한국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미군이 참전하는 순간 한반도 병력이 움직일 것이고 한반도 병력이 움직이게 되면 자동 한국 참전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랬을 때 북한과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 논리가 말씀하신 거죠. 네. 끔찍한 얘기입니다. 네.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예. 지정학적 문제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왜 트럼프 때 북한을 안 받아줬을까?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받아줬지만 네네. 사실은 타이완의 지정학적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이슈까지 감안을 해보면 최고의 카드는 북한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고 뭐 지하자원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별 영향 없는 지역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지역 중에 하나가 북한을 자기 밑으로 포섭시키는 것인데 네. 왜 그 작업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네, 네, 네. 그것만 그거 하면 아마 중국은
뭐 어마무시하게 공포감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야 너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북한이 저 ICBM 발사하는 거는 우리하고 수교 빨리 안 해? 수교 좀 해줘. 자존심 강한 북한 애들의 북한식 호소 또는 협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너무 네. 아니란 생각인지 네네.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네. 언제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의 이제 인민해방군 사람이나 이제 국가안전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또 이제 고위직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렇죠. 예, 항상 물론입니다. 덜덜 떨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군에 대한 그들의 공포감을 이제 그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미군은 아주 크고 와 멋지다. 뭐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저 중국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무력 절반 이상의 무력을 가지고 있고 네. 5대양 6대주를 자기 걸로 만들고 있고 120개가 국가 넘는 국가의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고 네.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바로 네. 눈앞에 있는 게다가 현장 경험과 전투 경험도 가장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뭐 우리 공격한다 뭐 그리고 상대가 공격 안 했어도 먼저 공격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동안 많이 그래왔고 예. 네.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예. 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방어책을 생각하거나 뭐 그러면 그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은 뭐 보여줬습니다만 이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대공포만 쏴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대포가 무슨 ICBM이 왜 필요해? 그거 결국 미국 보여주려고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네. 요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네. 그러면 뭐 이거저거 다 얘기할 수 있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군대 경험 여기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네네. 굉장히 활발한 비행단에 있었습니다. 전투 네. 비행단에 있었는데 네. 요즘 뭐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러나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네. 팀스프릿 훈련 이런 거였었는데 네. 그때 저는 미군의 전력 일부를 보았어요. 네, 네. 무섭더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만 공유를 해줬는데 네. 얘들이 한 두 달인가 공터에서 쫙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어마무시한 C-130 수송기가 계속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그 막사들이 쫙 쳐져 있고 그다음부터 비행기가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는데 네. 저희 공군부대의 이글루라고 하는 이렇게 예. 경납고 많은 데에서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비행기는 거기에 비하니까 갑자기 하나의 뭐 껌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예. 아, 미국은 정말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저는 이제 군대에서 옆에서 보면서 좀 느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는 저는 감이 와요. 예, 예. 충분히 절대적인 강자죠, 미국은. 네. 네, 다른 사람,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못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철의 중국 이야기인가요? 그 채널명이 정확하게? 제 채널명이 이박사 중국 뉴스 해설이라는 이박사 예, 이박사 중국 뉴스 해설. 저는 뭐 안 본 동영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보고 있고 아마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여러 번 저거 내가 얘기했던 얘긴데 아마 오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아주 좋은 채널이고 일단 시각이 제가 느끼기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신선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이 박사님을 통해서 중국을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희 채널의 증시각도의 TV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 우선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 또 투자 이슈들을 보실 때 한쪽으로 그 쏠린 그런 보도가 많기 때문에 네.
언제나 객관적 데이터를 파악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책을 하나 갖고 나오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뭐 이렇게 책 얘기하면 책팔로 나왔어요 하시는데요. 저희는 책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책은 그렇게 남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실은 지적 재산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과 쉐어링하고 나누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책을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안 읽어본 책을 여기다 처음 세워놔봤는데 왜냐하면 어제 나왔어요 이 책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중국 주식 투자 비결 제가 이 대담하기 전에 아주 살짝 살펴봤는데 일반 주식책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책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가시기 전에. 아 불러주시면 제가. 네, 이 책 관련해서도 한번 또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신나고 재미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댓글로 재미나셨다면 우리 이방사님 또 오세요라고 댓글을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학박사 중국박사 이철 박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알았던 중국 몰랐던 중국 알아야 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야말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시청자님께도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